어이, 콜라 한잔 해야겠다. 아, 이 제로잖아, 이씨. 몸이 슬슬 가벼워진다. 근손실이 가속화될지 알았는데 유지했다. LC도 올라갈 때 무릎 접지 말고 그냥 쫙 펴서 레그레이즈 하듯이 올라가라는 근육맨의 피드백이 있었다. 근데 아직 올리는 힘이 약해서 발을 다 펴면 나한테 무겁다. 다시 무릎 굽힌 자세로 올라간 다음에 조금씩 펴봐야겠다. 양 무릎 조금만 더 펴봐. 조금만 더 버텨. 같이 운동하기 위해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운동하는 아이템들을 보내드렸었다. 주부 구독자분이시다. 살이 찌지 않아 운동을 시작하셨다. 땡에 올리시고 내려갑시다. 너무 잘하십니다. 이 운동할 때는 무릎을 펴입니까 굽힙니까? 일단 따라해봅니다. 데드리프트 자세로도 당겨봅니다. 네 허리가 왜 이렇게 뻣뻣한데? 이건 물이 자꾸 흔들흔들 거리니까 런지하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네. 내가 이겼다. 다른 시청자의 도전이다. 꽤 오래 버티네. 내가 또 이겼다. 촬영 끝나고 뒤통수가 당기길래 뭐지 했는데 워터백이 얼어있더라. 워터백 올릴 때 뒤통수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다. 운동 끝나고 구독자님이 직접 제조하신 곶감 입에 넣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 먹을래? 에이씨. 한 시간 뒤 또 괴롭히러 왔다. 고양이 자꾸 귀찮게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. 잘 때 얘가 먼저 괴롭혔다. 자는데 명치발밥 깨우고 밥 주니까 자고 있네. 아까 까먹었다. 유지태. 근데 이거 유지태 좀 늘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? 3일에 한 칸씩.